어제 예고드린 대로 오늘 첫 세션은 경제적, 문화적 신드롬으로 자리매김한 BTS의 소속사죠. 빅히트 투자 스토리로 문을 열어볼 예정입니다. BTS가 대박이 날 건지 뭐 미리 아셨을까요? 뭐 과감한 투자 결정, 위기, 성장 지원까지 다 SV 인베스트먼트의 박성호 대표님의 투자 스토리를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V인베스먼트 대표이사 박성호입니다. 아, 여기 제가 오랜만에 여수에 왔는데요. 아름다운 데서 아주 멋진 분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투자했던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투자 스토리입니다. 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005년에 방시혁 대표가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방시혁 대표가 그 당시 JYP에 나와서 설립됐고요. 주요 아티스트는 아시는 대로 BTS입니다. 최근 3년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합니다. 특히 작년 실적을 보면 뭐 매출액이 2천억이 넘고요. 당기순이익이 500억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그 상장돼 있는 빅3 SM이나 YG 그 JYP가 평균 퍼가 30이 넘습니다. 아, 그런 걸 감안하면 뭐 500억에 30 해도 1.5조 되니까.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최근에 실적이 훨씬 더 급등할 거로 예상돼서 금년 올해 실적을 보면 아마도 그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확실한 유니콘이죠. 조단위가 되는. 그리고 최근에 그 오토 쪽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하고 이익이 크지가 않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적을 확실히 내고 있는 그 유니콘 기업입니다. 예, BTS는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했어요. 저희가 투자한 거는 2011년하고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할 때 뭐 BTS를 보고 투자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그 이후에 데뷔를 했고요. 2016년부터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서 17년서부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시상을 하고 2년 연속. 한국계 가수로는 처음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빌보드 200 메인 앨범에도 2회 연속 수상했습니다. 외국어 앨범으로 처음이죠. 금년에는 더 새로운 기록, 새로운 역사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상이 굉장히 높죠. 최근에 뭐 비틀즈하고도 비교해서 미국 방송사에서 1964년에 비틀즈가 60년대 영국 감성적인 노래로 미국을 공략했다, 공습했다, 침략했다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비틀즈와 비견해서 BTS가 코리안 인베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정도까지 수준이 높아졌고요. 드디어 웸블리에도 입성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웸블리 공연 12만 명 다 가득 찼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아는 뭐 비틀즈, 마이클 잭슨,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퀸 등이 공연했던 그 공연의 성지죠. 최근에는 또 미국, 영국, 일본 오리콘 차트까지 동시에 1위를 석권하는 기염토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투자 성과입니다.
저희가 2011년하고 12년에 연속해서 40억을 투자했어요. 이 숫자가 뭘까요? 3,000원. 저희가 투자한 후에 3년 후에 저희 이제 조합 평가할 때 회계법인에서 이 40억을 평가한 가치입니다. 4달러가 안 돼요. 40억 투자했는데 3년 만에. 제가 회계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회계법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신경 써줬습니다. 3,000원을. 저희가 작년까지 1,088억을 회수했습니다. 원금 대비 27배, 그리고 최초 투자한 밸류 대비는 89배로 회수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마음도 선해져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걸 투자하게 됐을까요? 저희 회사부터 간단히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투자한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뭐 그 회사가 성장에 필요한 뭐 IPO, M&A 같은 재무적인 그런 가치도 될 수 있고요. 또 해외 진출 아니면 인력에 대한 도움, 종합적인 겁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스트래터직 밸류, 그래서 회사 이름이 이제 SV입니다. 저희 회사는 VC 업계의 벤처 기업이에요. 제가 뭐 시드머니 100억이 없어서 당연히 창투사 설립 자금이요. 2000년에 이제 IPO 자문사 설립해서 거기서 레퓨테이션도 쌓고 기업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IPO M&A 자문하면서 저희가 시드머니를 모으고 레퓨테이션 세워서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범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VC 업계에 저희가 벤처 기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철학을 가져서 IPO M&A에 대한 부분 성과는 많이 냈어요. 저희가 BTS 투자 전에 주로 IT 투자를 했고요. 그때는 10배의 수익을 낸 회사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IPO나 M&A에 대한 부분 저희 경쟁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텍, 테라세미코 이런 부분은 한 10배씩 수익을 냈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해외 진출에 대한 여러 기업의 그 요구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더 갖추려고 제가 2011년서부터는 해외를 거의 반 잇기 시작했어요.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2013년은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이제 상해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꾸로 이제 해외에서 제가 한국으로 출장을 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주력했던 건 이런 해외 진출 같은 글로벌 역량 이런 부분을 저희 스스로 이제 배양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식의 합으로 나중에 이제 선진국형 투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지향하는 회사였고 2011년에도 그런 식 때문에 항상 회사를 볼 때 이제 글로벌 마인드로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에 있을 때하고 다른 게요. 해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이제 엔터 쪽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엔터 쪽 부분은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투자 이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만 투자 이후부터도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해외 쪽에 계속 자금을 받아서 LP로 펀드도 만들고 또 2014년에는 또 엔터 펀드도 만들었고요. 중국하고 합작해서 그리고 2016년에 심천에 심천 창투와 중국 내에서 펀드를 만들었고 작년에 이제 보스턴에서 미국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종에 대한 거는 그래서 엔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제일 높은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철학이 이제 회사를 돕는 철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로 가치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이제 리딩 투자를 해서 그래서 성장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저희는 많이 했고요.
그러려면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업체를 발굴하고 밸류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래야 뭐 회수도 전략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유니콘 육성 전략이라 쓴 거는 최근에 쓴 거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그때 생각하고 했던 게 지금 보면 유니콘 육성 전략이라고 했어요. 저희 제안서 낼 때 이제 그렇게 쓰는데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때 투자를 했었습니다. 모든 회사를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몇 개의 전략적인 회사는. 그래서 저희 주 투자 전략이 그 당시부터도 이런 투자 전략을 갖고 있었고요. 투자 직전에 그 엔터테인먼트 쪽의 환경을 보면 2000년에 SM이 처음으로 상장이 했어요. 그 다음에 2001년에 보아가 일본에 진출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동방신기, 2006년에 빅뱅, 2007년에 카라, 소녀시대 지속적으로 해 이제 성과를 내는 그룹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2011년에 YG 엔터테인먼트가 두 번째로 상장을 했습니다. 물론 JYP가 기존에 그 우회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2011년에는 또 여러 그룹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저희의 생각은 딱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글로벌 시각을 봤을 때 뭐 우리나라의 이쪽의 경쟁력, 뭐 한국에 있어도 알지만 굉장히 그거 이상으로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2의 SMYG는 이제 꼭 나온다. 다만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그런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탑다운으로 회사를 투자한 경우는 저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확실히 탑다운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누가 될까? 그리고 우리 투자 철학에 맞게 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 이런 기준으로 다 훑었어요. 어깨를. 그때 큐브도 있고요. 그다음에 FNC, 뭐 빅히트 다 돌았는데 결론적은 저희 회사의 이제 선택은 딱 하나를 투자했고 이게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 투자한 게 2011년하고 2년 나눠서 투자를 했는데 BTS가 나온 거는 2013년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데뷔한 게.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는 유일한 기준은 뭐 그룹은 아니었어요. 그때 빅히트의 사항은 여자 그룹 하나, 남자 그룹 하나 기획안이 있었고요. 그 기획안에 멤버들은 연습생이 있었지만 아직 멤버도 확정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팀의 경쟁력이나 팀이 그 어떤 성장 아니 미래 그 인기가 있을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생각은 뭐 유일하게 그 방시혁 대표였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JYP에서 뭐 여러분 다 아는 뭐 총맞은 것처럼부터 많은 작곡 훌륭한 곡을 작곡했고 프로듀싱 능력이 그 업계 최고인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제 대체 불가한 원탑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거기 그 방시혁 대표의 그런 경쟁력에 이분이 어렸을 때 해외에서 좀 살았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 하시고 글로벌 마인드가 저희 단에는 뭐 있다고 분명히 이제 판단을 했고요. 또 공부도 잘 하셨는데 뭐 그중에 뭐 고등학교를 뭐 학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경기고를 나왔는데 사회에 대한 많은 부분은 어쨌든 그 당시 그 선후배 분위기가 엔터 쪽에 있음에도 그 사회적인 책임이나 저희가 흔히 이쪽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은 회사보다 개인을 그리고 다시 사실은 뭐 회사를 뭐 포기하고 새로 만들고 그러기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자주 있었던 관행인데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충분히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는 무조건 방시혁 대표가 일을 낼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뭐 유니콘을 이건 유니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고요. 아까 말한 대로 탑다운을 이렇게 몰고 갔을 때 기대보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건 이제 합인데, 어쨌든 그런 거에 저희 기대치에는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펀딩 스토리인데요. 2011년에 저희가 90억 밸류로 단독으로 30억을 투자했습니다. 저희 그 당시 규모로 초기 30억 투자는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독 투자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막 투자를 했고, 뭐 투자한 이후에 결과는 1년 만에 자본 잠식, 현금 다 떨어졌습니다. 아까 4달러가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우리 담당자인 김중동 상무가 자금 소진 상황을 보고 한 6개월 이후부터 준비를 했어요. 다른 투자자를 만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추가 또 10억 결정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이 10억씩 해서 40억의 2차 투자를 1년 만에 단행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투자예요. 이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탑다운으로 차기졌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나온다. 그 중에 여기다. 그래서 찾은 데인데 그게 아주 유효하다고 봤고, 두 번째로 저희가 처음 투자할 때 이게 흥행산업인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해도 게임처럼 안 될 수 있지 않냐.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자금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리딩 투자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딩 투자를 하려면 그럼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의도 사실은 투심 중간에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논의가 사실은 많은 부분 도움이 됐던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방시혁 대표가 무슨 그 1년간 능력이 변한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욕심이 과해서 콘텐츠 쪽에 좀 자금을 많이 썼는데,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저희가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요. 어쨌든 좋은 저희가 결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밸류업 했던 상황인데요. 뭐 여기 그 사진에 있던 김중동 상무가 담당이고 핵심인데요. 저희 투자 철학에 맞게 투자 후 지속적으로 밸류업 지원을 했습니다. 뭐 평균 주 2-3회 회사 가고 주요 경영상 다 논의하고 모든 걸 다 상의했고요. 회사에 출장 가도 거의 쫓아갔던 것 같아요. 해외 가도. 그래서 회사의 모든 걸 상의하는 그런 그 밸류업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엑시트한 이후에도 등기사 요청 받아서 1년 이상 등기사를 김준호 상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철학에 맞게 밸류업 지원을 제대로 한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투자 이후에 회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 2015년에 일부 한 거는 사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회사가 이때 이제 2015년만 해도 이제는 영업이익이 나면서 자금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글로벌 진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유수 투자자를 받아야 된 주주에 대한 욕구는 있었고요. 주주를 받는데 회사 대주주는 이제는 지분 이석이 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 보면 신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자금은 별로 필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분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리딩 투자하고 회사를 키워가는 과정에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때를 내부적으로 이거는 되게 아까운 결정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냐 할 때 뭐 우리 그 담당인 김중동 상무도 어쨌든 뭐 신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엑시스는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이게 더 아까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뭐 이제는 뭐 좋을 일밖에 없는데, 다는 아니라도 뭐 일부라도 뭐 팔 이유가 없는데, 뭐
사실 조합 만기가 됐고 LP가 연장을 안 해줬어요. 뭐 오늘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뭐 출자자가 항상 힘이 훨씬 세니까 그 출자자가 거의 빨리 팔으라는 뭐 상당한 압박이고요. 그 다음 출자에 대한 연동까지 해서 업계에 꽤 그랬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뭐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회사는 상장이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봤고 우리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거를 대표도 잘 알고 있어서 회사 대주주가 전략적인 투자는 넷마블에 이제 저희 매각하는 거를 보통 예의적인 상황인데요. 대주주가 그렇게 나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엑싯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회사하고 뭐 회사의 그 BTS 게임 스타트업 게임 두 개 동반 투자하는 등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협조로 좋은 엑싯이 됐고요. 여기서 저희 뭐 생각하면 탑다운으로 한국의 대로 업종을 찾고 리딩 투자에서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고 밸류업도 잘해서 된 모든 게 다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이 글로벌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산업을 찾고 그 다음에 리딩 투자를 해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회사의 대주주 그리고 경영진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믿고 충분히 밸류업을 하면 앞으로도 다른 산업에서 제2, 제3의 빅히트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